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커피 박물관입니다. 제가 찾은 곳은 커피 박물관. 상업용 그라인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작은 그라인드를 가정집에선 사용하죠. 네, 이곳에는 상업용 그라인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큰 그라인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엘진사가 그라인더가 참으로 다양하죠. 주물 커피 그라인드가 있는가 하면 앤티칸 커피밀 프랑스 제품도 있고요. 네. 로스팅 배전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이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스팅이란 뭘까요? 로스팅이란 커피 생두를 열을 가해 조직을 팽창시키고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맛과 향을 끌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로스팅 과정은 생두의 맛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커피의 독특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생두의 조직을 최대한 팽창시켜 생두가 가진 여러 성분의 수분, 지방분, 섬유질, 당질, 카페인, 유기산, 탄닌 등 조화롭게 표현됩니다. 일반 로스터들이 이러한 로스팅 단계를 정밀하게 적용한 것은 쉽지 않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첫째는 약배전, 둘째는 중배전, 셋째는 강배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약배전은 감미로운 향기가 나지만 이 단계의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의 본래 쓴맛과 단맛, 깊은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색깔은 황색을 띠게 됩니다. 그라인딩 분쇄. 그라인딩은 커피 원두의 추출 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작업을 말합니다. 커피를 곱게 분쇄할 수 있도록 뜨거운 물과 커피 가루의 접촉면을 넓어주기 마련입니다. 이때 분쇄된 원두는 미분의 질인 1mm의 입자를 이르기까지 일정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자 사이에 균일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뜨거운 물이 흐르면서 커피의 맛과 향이 성분을 고르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링 추출. 커피 추출은 추출 원리를 탐구하고 추출한 커피에 대한 적합한 향미를 표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커피 추출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추출법인 터키식 커피부터 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추출 등 커피가 발견되고 널리 퍼지면서 맛이나 편의성을 위해 추출한 방식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원두나 추출 방식에 따른 다양한 커피 맛을 즐기는 문화가 되었고 기호에 맞게 추출 방식을 선택하여 즐기는 대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터키시 커피, 프렌치 스프레스, 핸드드립, 기계드립, 버큐 포드 사이폰, 모카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우리 일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또 가정집에서, 또 카페에서 핸드드립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라인더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면은 1400년부터 1700년대까지 그라인더의 사전적 의미는 분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년부터 1800년 말까지 19세기 큰 무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동부 철강 및 주석 제조 업체들이 들어섰고 1800년부터 1830년대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커피 그라인더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900년대 초에는 가정용 그라인더, 벽면 장착용 그라인더와 박스형 커피 그라인더의 생산량이 많으나 커피 산업의 발달로 그라인더 제조사들이 가정용 그라인더보다 상업용 대형 휠 그라인더를 생산하게 시작했습니다. 로얄 비엔나 카바렛 세트, 오스트리아 1700년대 중반. 프라고나르 커피팟 세트, 독일 1900년대. 24K 골드 장식과 하이핸들 디자인. 로젠탈 명화 커피팟 세트, 독일 1880년대. 독일 헤센주의 도시인 로젠탈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은은한 색감과 심플하면서도 적당한 금장의 조화가 아름다운 커피팟 세트입니다. 바바리아 골드 명화 데미스타잔 세트, 독일 1900년대. 24K 골드 장식과 앤티크한 디자인, 로코코 스타일. 커피 로스팅 기계입니다. 이것은 황동 타임입니다. 황동 포트 세트, 핸드메이드죠. 비엔나 소서 세트, 영국 1880년대. 핸드 페인팅으로 귀족들과 연인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로얄 비엔나 스타일 잔의 세트입니다. 비엔나 명화 트리오 티 잔 세트, 독일 1900년대. 포세린 도자기 위에 그려진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화려한 금장이 아름다운 티 잔 세트입니다. 글로리아 프라고나르 커피팟 세트, 독일 1880년대 후반.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프라고 나르의 명화와 화려한 금장 문양의 조화가 아름다운 커피팟 세트. 리모지 데미타스잔 세트, 1700년대 후반 프랑스. 비엔나처럼 하이핸들 초콜릿 잔, 오스트리아 1700년대 중반.